논리 막 납셨네. 편견 갖지 말고 일단 토론하는 거 끝까지 들어보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지난 일들을 쭉 듣다 보니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마냥 휴거를 소망하고 있던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게다가 우리말로 휴거라는 단어를 다미성교회 그 목사가 쓰기 시작한 거라고 하니 더욱 찜찜했다. 자, 그럼 오늘의 토론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선택받은 자는 공중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는가? 네, 토론자 여러분은 이 논제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반갑습니다. 장로교 한대포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휴거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다미선교처럼 이 환란 전에 비밀스럽게 휴거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는 큰 환난이 있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하십니다. 여러분, 구름이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분명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재림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공중에 들려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천지 예수교 이진실 강사입니다. 저를 제외하고 모두 찬성의 입장이신데요. 먼저 목사님들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휴거되면 이 몸 상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신복음교회 조기만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그때 살아남은 우리들의 육체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변화된 몸이니 하늘로 올라가도 안전한 것입니다. 아, 그럼 올라간다면 하늘에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공중을 헬라어로는 아엘이라고 하며 호흡 또는 낮은 대기를 둘러싼 공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 대기권을 의미하며 멀리 떨어진 하늘을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천지는 늘 천국과 영생, 영생과 천국을 부르짖으면서 왜 여태 하늘에 안 올라갔습니까? 네, 까맣게 모르셨겠지만 신천지는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씀이 과연 문자 그대로 몸이 들려 올라가는 그런 공중부양 휴거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성경에서 하늘을 어디로 지칭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대부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공중, 즉 하늘을 우리 머리 위에 창공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저 하늘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 많이들 부르시죠? 그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저기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 계신 곳을 명확하게 말해보세요. 네, 목사님.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 어느 목자에게 함께 하시는지부터 찾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그곳이 하늘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지름길이니 말입니다. 자, 예수님 부활승천 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은 많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진짜가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구약을 모두 이루신 것처럼 신약의 예언과 실상을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는 곳, 바로 신천지뿐입니다. 아, 그래셔. 교인들이 어느 날부터 교회 안 나오면 신천지 교회로 휴거된 거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신천지 추수꾼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추수야말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재림 때는 새 언약대로 추수와 인치심과 새 나라 새 민족 12지파를 창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성교회의 진리가 있다면 성도들이 왜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부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도 순복음 조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 조목사님 설교 내용을 보면 1998년 이후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고 교회 자체가 들려 올라가는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근데 불발되었습니다.